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헬멧을 고른다면 피팅을 받은 듯한 그런 헬멧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경천입니다. 여러분들이 헬멧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좀 여러 가지 경로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레이싱 선수로 계시는 크레이지 모토박스 대표님께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헬멧을 쓰다 보니까 헬멧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헬멧도 내 머리에 안 맞는데 어떻게 쓰고 다니나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알아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더라고요. 헬멧이 워낙 좀 피트하다고 해야 되나? 좀 타이트한 그런 헬멧이거든요. 그래서 볼이나 이게 두꺼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지기 마련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볼을 약간 눌러주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광대가 약간 눌려진 압박이 약간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멧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투어링을 많이 타는 이 라이더들은 헬멧을 이렇게 당겨서 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을 굉장히 압박합니다. 이 광대를 잡아주지 못해요.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면 올렸다가 내려주면 이 광대를 살짝 눌러주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뭐 제가 얼굴 긴 편은 아니지만 턱하고 이 침가드라고 해야 되나? 이 침가드가 굉장히 수평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라인이 잡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시야를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얘가? 왜냐면 이게 계기판 자체가 안 보여요. 근데 라이딩 자세를 잡는다 쳤을 때 이게 레이싱 헬멧이기 때문에 약간 구부려진 자세, 약간 내려간 자세, 그리고 약간 지켰던 시야, 이렇게 되면 시야 확보가 굉장히 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턱근 있잖아요. 턱근도 이렇게 여기 턱 라인에도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턱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당겨 쓰게 되면 이 목 부분을 이 목젖까지 누르게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목을 굉장히 이 턱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목을 누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버리면 이 턱근이 턱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턱근이 목젖을 계속 눌러서 숨을 쉬게 압박하는 형태가 됩니다. 볼도 불편하고 턱도 불편하고 근데 평범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는 시야 확보는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살짝만 내려서 이 부분이 광대를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얼굴도 편해지고 시야는 조금 좁아질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뭐 일반 주행에서는 요거 빼도 되는 거니까 요거 빼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턱도 편해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샤크 X라지 헬멧을 쓰고 있는데 머리가 커서 홍진 헬멧 같은 경우는 2X라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헬멧 쇼웨이 같은 경우는 X라지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거 쓸 때 굉장히 편하게 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다는 이 샤크 헬멧을 써보니까 이 안에 내부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가 귀 부분, 여기가 이제 광대 부분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여기가 턱이 지게 됩니다. 이 턱이 볼을 누르는 거죠.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볼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서 누르기 때문에 이 뾰족한 게 볼을 계속 누르기 때문에 안쪽에서 그 볼이 계속 씹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귀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엉망이 되고 이 설계에 맞게끔 얼굴을 보호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귀를 기준으로 귀를 맞추고 광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광대 라인 잡아주고 볼 라인이 볼살이 누구나 있으니까 이 볼살이 약간 파여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려오면서 이 쉐입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턱을 이렇게 감싸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두 볼을 이렇게 눌러더라도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이렇게 헬멧을 쓰는 방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한다면 굳이 피팅 받을 필요가 없고 내 얼굴에 내 머리에 좀 더 맞는 헬멧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거를 몰라서 항상 여유 있는 헬멧을 골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라지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볼따구는 지금 좁아가지고 죽겠는 거죠. 근데 볼따구가 아프다고 해서 2X라지나 뭐 X라지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여긴 놀기 때문에 돌리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실제로 헬멧의 그 보호 역할은 100% 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레이싱 헬멧을 고를 때나 아니면 헬멧을 우리 크레이지 모토박스에서 구매를 한다거나 할 때 꼭
직원분과 그리고 전문 헬멧매자와 상의를 통해서 나에게 올바른 헬멧이 무엇인지, 올바른 착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착용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고른다면 헬멧 선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자고 좋은 헬멧 쓰고 또 내 생명 지키자고 비싼 헬멧 쓰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뚜껑 쓰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여기는 크레이지 모터박스, 바이크 라이프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헬멧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